자, 우리 신순 선생님, 오늘 우리 성가대한 친구들은 신순 선생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알겠죠? 대답하세요. 알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뭐야, 우리 성가대하는 친구들은 진짜 신순 선생님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알겠죠? 여기 찬양팀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 오늘 찬양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를 너무 기쁘게, 저는 솔직히 뭐 저번주에 형규랑 승희랑 형민이랑 아 남자애들 좀 하겠나 싶었는데 너무 이 아이들은 썰매장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썰매장도 될 것 같고 다 오늘 막 아침에 조빈나 저 배 아파요 밖에서 배 아파가지고 이러고 또 막 성가대 또 다 하고 이런 아이들 배가 더 아프게 맛있는 더 사주시기 바랍니다. 빛나 알겠어요? 빛나야 네 얘기하고 있다 지금 알겠어요? 그리고 전호사님이 놀랐던 게 있어요. 이번 주에 그 사문을 우리 친구들 해서 보냈는데 우리 은서도 그렇고 우리 세은이도 그렇고 빛나도 그렇고 세연이도 그렇고 가윤이도 그렇고 놀랐던 게 아니 저보다 메시지 정리를 더 잘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얼마나 아이들이 말씀에 딱 정리를 잘해가지고 아, 조빛나는 그 구원의 길까지 해갖고 보냈더라고. 뭐 시키지도 않은 거 많이 하더래. 애들 막 잘 얼마나 글씨도 예쁘게 잘 쓰는지. 그 외에도 사문을 하면 전도사님 현서도 그렇고 전도사님한테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메시지도 나올 거지만 왜 우리가 그 메시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냐. 초등부 때까지는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집중해야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소년부에서는 막 강요하지 않아. 왜? 우리가 이제는 5학년, 6학년이면은 다 컸어. 진짜로.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 올라온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찬양할 때도 너무 씩씩하고 멋있고 당당하고 전사님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랩런트입니다. 아, 오늘 진짜 우리 소년부 랩런트들 때문에 전도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진짜 아 우리 아이들이 막 아침부터 저 몸찬양 하면 돼요. 저 성가대 막 성가대 하고 막 너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하세요. 진짜 우리 부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두 명은 우리 랩런트들 마음껏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마음껏 행복하게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기도하고 알겠죠?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5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도 수첩 말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너무 오래됐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를 더 추가할 겁니다. 이제 밤에 성교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돌아가면서 밤에 서밋 타임을 가질 거예요. 얼마나 가질 거냐면 길게 하면 재미없잖아. 그리고 니네가 진짜 딱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절대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년부 초등부와는 좀 다르다. 일단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굉장히 재밌다. 재밌어 안 재밌어? 솔직히 인정하나? 우린 재밌어요. 일단 내가 길게 하는 걸 싫어해. 메시지 빼고 다른 건 다 길게 안 한다. 그래서 이 서밋 타임 딱 10분만 할 거예요. 10분 몇 분? 몇 분? 그래서 그 10분 하면서 참여해가지고 뭐 이렇게 포럼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포럼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아워스 가서 아이스티 먹을 수 있도록 쿠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쿠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 막 보니까 우리 그때 훈련할 때도 보니까 밖에 나와서 뛰어놀고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토요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이제 선교사 전우사님하고 전사님하고는 토요일날 부산도 가고 안양도 가고 뭐 의정부도 가고 뭐 전국을 다 돌아다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와, 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딱 미리 준비해놓은 우리 교회 우리 소년부에는 중요한 신학생 두 명이 있어요. 누구냐? 우발도 선생님하고 신수연 선생님. 아니 이 두 사람의 장점이 뭐냐? 랩런트를 또 너무 사랑해. 저 우발도 선생님 오늘 찬양하는 거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원당 가니까 찬양 인도하는 그 전도사님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오늘 우발도 선생님 보니까 약간 그 필이 나요. 아니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아 보면. 근데 우리 수연 선생님하고 우발도 선생님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 왜? 랩런트들 사역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회. 우리 전도사님 두 명 가서 소년부에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성교 전도사님도 그렇고 소년부 얘기밖에 안 해요. 진짜로
난 가끔 다른 얘기도 많이 하지만 선생님은 얘밖에 안 해. 우리 늘 이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너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랩노트들이 앞으로 토요일 날 핵심 시간에 맞춰서 오면 됩니다. 핵심 시간에 맞춰서 핵심 같이 예배 드리고 산업성교 전도학까지 드리자 하면 아 너무 힘들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핵심부터 한다. 왜냐면 일단 처음부터 막 세 개 네 개씩 때려 넣으면 질려. 질리더라고 나는 옛날에. 질려? 솔직하게 이렇게 고개 끄덕이게. 세연이 좀 질렸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소년부에서는. 아, 저는 너무 질려요. 오케이, 그럼 우리 하나만. 그래서 우리 하나만 해요. 조빈나, 아침에 너는 버스 타고 와야 돼. 올 수 있겠어? 못 와? 아, 알겠어요. 못 온답니다. 자, 우리 랩몬트도 토요일날 아, 나는 소년부에 같이 와서 훈련 받고 하고 싶어요. 훈련 받고 신수연 선생님하고 우리 우발도 선생님하고 또 너무 비싼 거 말고 이렇게 맛있는 거 같이 뭐 탄소 도시락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거 먹고 우리 아이들과 포럼하고 또 찬양 준비도 하고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세요. 우리 레마트가 아 토요일은 우리가 금요일까지 모든 이제 학업과 모든 걸 다 하고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날이구나. 오고 싶은 애들만 오면 돼. 강요하지 않아. 오고 싶은 친구들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썹 매장 같은 데도 한번 가고 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뭐 예산이 많이 든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제 니네가 헌금 많이 하면 돼. 헌금 많이 해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요일 우리 집중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부터 토요일 하냐? 2월 5일 토요일부터예요. 그럼 성근 전사님하고 전사님하고 갔다가 와서 우리 랩너트를 마지막 함께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 미디어, 우리 헌금. 지금 미디어 우리가 선교 전도를 준비하고 있죠. 미디어 우리 미디어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누가 있어? 와, 오택준. 잘했어. 오택성. 너희 집에 아들이 세 명이 나가지고. 자, 맞아요. 이 미디어 헌금, 우리 지금 이제 그 2월 첫 주 전에 모을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님도 준비해요. 옷 두 개 살 거 하나 사고. 그러면서 준비해.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랩너트 때 그걸 알아야 돼. 왜? 미디어 헌금 왜 해야 돼요? 미디어 우리가 건축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진짜 저는 알겠어요. 어제도 그 우리 핵심의 랩너트 데이 때 러시아 나라 나왔잖아요. 러시아에서 계속 연락 오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연락 오냐면 그 러시아 그 메시지를 러시아어 전체로 한 걸로 달라. 우리 현지들 너무 보고 싶어 한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어 처음부터까지 다 한 지금 그런 영상들이 준비되지 아직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준비하면 러시아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 수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연락들이 계속 오니까 금요일부터 어떤 분은 굉장히 집착하듯이 나한테 계속 와. 무서워. 내가 해주고 싶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광고 영상이 나올 건데 WEEO.KR에 들어가면 이제 8개국은 딱 들어가면은 바로 소통돼서 그 언어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우리 전도사님 여기 뭐야 그 선생님들이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국내 시스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교회가 이제는 여기서 메시지를 딱 하는데 너가 둘이한테 나중에 질문할 거니 여기서 딱 메시지를 하는데 237 나라의 메시지가 송출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건물을 크게 세우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미디어로 모든 걸 다 해야 돼. 여기 지금 농공자 TCK 선생님 와 있는데 김재 선생님 이제 저런 선생님들도 찬양 목소리를 잘하고 잘하거든요. 선생님은 좀 더 이제 차를 좀 더 빼고 더 예쁘게 해서 찬양도 더 제대로 해가지고 그거 진짜 그거를 237 현장에 보내서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진짜로 너무 중요한 사역인 거야. 그래서 이제 237이 다 볼 거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 선교 두고 이거는 선교고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집중하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와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예원교회 가요. 예원교회. 예원교회를 가는데 아 예원교회 이제 행정 담당하시는 목사님이랑 딱 전도사님 통화를 했는데 서울 있거든 예원교회는. 통화하는데 놀랬어요. 와 1만 성도 갈 수밖에 없겠구나. 전도사님이 웬만큼 저기 후달리지 않는데 뭐 정말 행정적으로 딱딱딱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한테 딱 설명을 해주는데 성근 전도사님 같이 들었거든요. 목사님하고 너무 놀랐던 게 와 진짜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쫙 준비해놨더라고. 그리고 난 뒤에 전도사님한테 딱 보내 뭔가 자료를 딱 보내줬는데 와 너무 진짜 대박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우린 복음이 안전하니까 이런 복음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만 잘 깔아주면은 진짜 하나교회 와 너무 더 이렇게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이 이제 예원교회 탐방을 가요. 그 전화가 다시 온 거야. 정은주 목사님이 하나교회 온다니까 VVIP로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다 시스템. 우리 황은영 전도사님 교구 담당하시는 분들은 교구 시스템. 행정은 행정 목사님. 뭐 MOU도 체결합시다. 장로님들 오셔야 됩니다. 메시지도 해주겠다. 정은주 목사님. 메시지 내가 하겠다. 너무 지금 막 엄청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흐름에 멀어져 있으면 안 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그냥 학교에 있지만 내가 그냥 다른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교회의 사정과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잘 소통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흐름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라고 했는데 집중이 왜 중요하냐? 자,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이게 나의 뇌와 영혼과 직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 내 몸과 나 전도사님 이거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이 그 막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막 이런 전화들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할 때는 성윤 전도사님도 옆에 봐서 알겠지만 갑자기 눈알이 아파. 눈알이 아프더라고. 아 근데 그때 그 전에 하는 게 있어. 아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렇게 들어가면 불신앙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내 몸이 아프더라고. 막 여기 어깨가 결리고 막 눈알도 아프고 막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게 내 뇌와 영혼과 마음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생각 잘해야 돼요. 마음 잘 먹어야 돼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전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생각을 했어, 그지? 그러면 그 생각이 내 몸에 딱 세팅돼. 그래 그 다음부터 내 눈은 뭐가 보이냐면, 장정 선생님 뭔데 저 좋은 금반 찍고 다녀? 장정 선생님 왜 머리를 짧게 저렇게 잘랐어? 내가 딱 그렇게 세팅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것만 보이게끔, 불신앙만 보이게끔. 그런 사람들 있거든. 교회 와가지고 누군 다 은혜 받고 가고 말씀에 딱 은혜 받고 가는데 영상도 핵심에서 영상 나오고 나면 나한테 컴플레인 거는 사람들 있어. 그 틀렸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사님 솔직히. 아니, 너무 선교사님들의 중요한 사이고 기도밖에 안 당기는데 어떻게 저런 게 눈에 보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늘 그런 것만 잡아내는 사람들만 잡아내. 안 좋은 거. 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과 몸이 완전히 잘못된 걸로 세팅돼 있다는 거예요. 날 점검해봐. 전도사님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예리하거든. 이거 틀린 거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 것만 딱 틀린 것만 딱 보여. 이렇게 잘해야지 이런 것만 딱 보여.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우리 랩노트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집중의 비밀 아는 사람. 아닌 것도 함께 갈 수 있고 틀린 것도 맞춰갈 수 있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설득도 시킬 수 있고. 왜? 그럼 뭐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나보다 앞서기 때문에 틀렸지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 운동에 깨지지 않기 위해서 설득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기준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마음 하나님께로 완전히 집중시켜서 바꿔야 됩니다. 왜?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저번 주 담임 목사님 메시지도 237을 향한 마음이었잖아.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저 농공팀에서 러시아 애들 데리고 왔어. 겨울인데 반팔 입고 막 초등학생인데 빨간색 립스틱 바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왔어. 야 교회 오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빼딱 구두 신고 빨간색 구두 신고 빨간색 립스틱 바르고 이렇게 오냐. 야 어때서? 너무 좋은데. 우리는 237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전수사할 때 일해보면 그래요. 아 이거 뭐 필요해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통역사가 필요한데 죄송한데 저희 교회 써야 돼서 안 돼요. 아니 니네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국어 언어권에 지금 11억이 13억 인구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그 준비해줘야죠. 아 죄송한데 박희나는 우리 소년부 랩너트라서 싫어요. 이건 그죠? 우리가 237에 완전히 방향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기준 내 생각 내 틀은 없어요. 수연쌤이 저번주에 전사한테 묻는 거야.
산업성교 뭐 이것 때문에 저녁에 소년부실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전사님 써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야, 여기는 하나교회고 교회인데 누구나 와서 쓸 수 있지. 그럼 왜 내한테 물어보냐고. 무조건 오케이. 맞잖아. 교회에서 우리 랩너트들 막 전사님 하면서 막 임세현, 뭐 김세현, 조빈남, 저희 뭐 춤 대회 나가는데 춤 연습하고 싶어요. 다 써. 간식도 사달라고 해. 아, 근데 저희 세상 친구들이랑 같이 다 해. 교회에서 해. 왜?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하는 거야. 뭐 교회 우리 거 지키고 이런 거.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냐. 내가 진짜 2, 3, 7에 방향 맞춰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그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다 연결시켜요. 진짜로. 내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는 거야. 근데 그래서 왜 집중해야 되냐. 앞으로 또 계속 얘기해 줄 건데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먹는 게 얼마나 무섭냐. 자,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자, 내가 생각하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계획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과 그 모든 악하다. 악하다는 거야. 네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시편 94편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다. 생각하잖아. 나도 생각하거든. 아, 나도 내 계획을 막 가진단 말이야. 응?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 내가 나중에 시집을 가야 되니까 돈을 좀 모아야겠다. 돈을 좀 모았어요. 니네 들으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400만 원 모았어. 근데 그 400만 원 중에 300만 원 날라갔어.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지금. 근데 내가 내 나름 계획을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아, 내 친구들 보니까 아, 결혼할 때 이렇게 준비해갖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아 그렇게 준비하는 거야. 준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 야, 그러면 그냥 막 살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야. 내가 자꾸 내 미래를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졸업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전도사님의 꿈은 뭐냐면 전도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아 진짜로. 왜냐면 난 진짜 현장에서 복음운동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난 황은영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난 현장의 전도자로 저렇게 딱 그런 회사에서 막 그냥 내가 나름 막 준비를 한단 말이야. 막 미래를 계획하고 막 근데 있잖아. 하, 진짜 허무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2, 3, 7일이 너무 중요한데 막 자꾸 이상한 미래를 계획해. 그럴 수 있잖아. 니네도 마찬가지. 니네 지금 어리니까 막 지금 막 백주에 김예상 아무것도 모르고 막 아 잔다님 하면서 막 말하겠다야 이렇게 있지만 대학생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해야 돼. 현실이야. 어떻게 뭐 계획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허무하다. 세 번째,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되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우리 이런 얘기하죠. 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딨어? 무슨 말이냐? 니네 다 털면은 잘못한 거 단점들 다 있다는 거야. 다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한테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 복음 하나만으로 완전해. 털면 다 문제 있어. 나도 그렇고. 나는 일단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뭐 성교 전사님 뭐 있어요? 저 사람 결벽증.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저거는 제가 딱 이렇게 딱 육신적인 눈으로 딱 아, 백주혁 저는 항상 저 예배 시간에 떠드네 라는 그 딱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들은 그 아이를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왜? 생각과 마음의 방향키를 하나 잘못 꽂아서 완전히 반대되는 걸로 갈 수 있어. 왜 내가 하나교회 랩런트인데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대우해? 딱 이 생각이 딱 들어갔다. 왜 전도사님은 나한테 잘 안 해줘? 딱 들어갔다. 그럼 그때부터 메시지 안 들려. 완전히 방향이 잘못 가는 거야. 불쌍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허무하고 결국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2, 3, 7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반대되는지도 몰라. 불쌍한 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렘넌트들아 집중해라. 근데 왜 집중해야 돼?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제자들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 소년부 렘넌트들한테 야
우리 밤에 서미타임 하자. 토요일날 집중하자. 돈도 많이 들어, 니네 키우는데. 그리고 봐봐. 그 뭐야, 기도추적도 찍어야 되고. 우리 왜 이렇게까지 해서 집중을 하게끔 해야 될까? 왜 집중해야 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사람을 만나고 일과 사건이 생기고 판단하게 되고 결정을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선택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앞서게 돼요. 그러면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일과 반대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집중 속에 늘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 나라를 이뤄갈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일에 쓰임 받는 거야. 237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늘 이렇게 목사님과 이틀, 3일씩 동행을 하고 오면 집에서 늘 갱신하고 생각하고 후회를 하게 돼. 뭘 후회하냐면,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라 해야죠. 목사님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해요?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내 생각이니까. 근데 항상 딱 이렇게 뭐랄까 기다려 아무 말 안 하세요. 근데 나는 좀 틀렸다고 생각했거든. 말을 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전사님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이제 우리 금요일에 유목사 면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신목사는 그릇이 다르다. 일단 천명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릇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과연 저 말을 너무 자주 하시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릇이 다르다는 게. 사람을 이해해주고 누가 최대한 나쁘냐? 하면 때렸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그릇이 크네. 이런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곰곰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사님이 항상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너무 못됐고 저는 너무 못됐고 저는 잘 안되고 목사님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진짜 잘할 거예요. 저는 이제 화내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 안 된다. 못 지킨다. 항상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 저렇게 말할까? 나한테 용기를 주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나한테 복음에 집중을 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사님 딱 결론을 낸 게 있어요. 어제 다시 한번 다른 이제 팀들한테 포럼을 해주면서 우리가 문제나 사건과 만남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일들은 이번 주도 생기고 저번 주도 생겼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가 주체가 돼. 나도 그래. 수성과 전사님한테 짜증냈다. 오빠 나 진짜 짜증 안 낼게. 나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그걸. 늘 난 여전히 그 제자리야. 근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이 복음이 앞서면 내 인생을 앞서면 이것들은 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복음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조용히 바꿔가시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 어제도 어떤 이제 다른 외부의 목사님 딱 전화가 왔는데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바꿔 이거 얘기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조용히 그냥 목사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딱 원리스가 될 수 있는 딱 그게 딱 되더라고. 와 이게 진짜 담임 목사님의 그릇이고 목회구나 라는 거를 전도사님 어제 배웠어요. 진짜로. 와 막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야 임세현 네 머리 그렇게 올리지 마. 네 착하게 얘기해. 너 얘, 나한테 안녕하세요 예쁘게 얘기하면서 얘기해. 이렇게 하면 얘를 바꿀 수 있어. 얘를 물론 바꿀 수 있겠지. 아 더러워서 하겠지. 아 최단한 똥을 나한테 진짜 무섭게 안녕하세요 할 수 있겠지. 근데 절대 이 아이의 영혼을 바꿀 순 없어요. 이 아이가 237로 향하게끔 만들 순 없어요. 근데 막 나한테 뭘 안 해. 얼마나 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솔직히. 근데 뭘 안 해. 근데 딱 생각해보면 어? 딱 복음이 앞서서 237로 딱 향하게끔 만들어. 와 하나교회가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뭔가 막 설쳐서 막 이러게 안 하잖아. 근데 조용히 237을 향해서 다 흐름이 바뀌어요. 여기가 보면 와 이게 목회구나. 난 목회자가 안 될 거지만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을 남기는 거구나.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어제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못 알아듣겠으면 세네 번 들어라. 못 알아듣겠더라고. 어려워. 393이 뭔지 알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레멘트한테 풀어줄 건데 어려워. 조빈나 393 뭔지 알아? 이게 뭐야? 이게 393이야? 근데
못 알아듣겠으면 계속 듣고 계속 확인하고 찾아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왜 집중해야 되냐? 내가 복음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도록 내가 여기에 집중해 있으면, 복음이 앞서면 모든 판단과 하는 일들 속에서 다 하나님이 앞서기 때문에 내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이걸 배웠습니다. 내 인생에서 모시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쩌면 기분 나쁘고 어려운 문제들과 사건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곳에서 딱 내가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앞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틀렸지만 용서해 줄 수 있고, 다르지만 기다려줄 수 있고 설득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야.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직자가 되세요. 그러면 그 시대는 다를 거야. 더 우리 중직자 선생님들 그렇게 보세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교육자인데도 이렇게 함께 잘 따라가서 이렇게 하시겠지. 복음의 기준만 보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만 판단하면 돼요. 복음으로만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은 창세 3장 6장 11장. 우린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도 있어. 그쪽으로 조금만 방향을 놓치면 글로 가. 나도 마찬가지. 글로 가.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이 집중 속에 있다면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고.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의 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전우사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우리 엄마가 왜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거고 그 가문의 뭐 복음 운동을 위한 뭐 중요한 뜻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비교할 수가 없어.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난 지금 내 인생 최대로 지금 솔직히 힘들어요, 저는. 내 인생이 이렇게 좀 행복할 만 했는데 지금 더 어려워졌어. 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을까? 머리도 안 돌아가 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룩셈부르크가 1인당 국내 총 생산량이 가장 높은 나라가 룩셈부르크예요. 무슨 말이냐? 1인당 그 돈으로 환산했을 때 1인당 번 돈이 가장 많은 거야. 그 나라가 룩셈부르크인 거야. 근데 누가 이걸 딱 걸었어. 뭐라고 그러냐면 1인 그 국내 총 생산량이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요. 내가 한 게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똑똑한 사람 한 명 있어요.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물으니까 일본 통계청 자료, 한국 통계청 자료 짜자자작 뽑아갖고 전 사람이 딱 나 보내면서 설명하더라고. 이 친구가 경제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보는 친구야. 전 사람이 딱 설명해주더라고. 1인당 국내 총 생산량과 그냥 국내 총 생산량은 다르다. 그냥 국내 총 생산량은 강대국이 클 수밖에 없어. 많이 만들어내니까. 수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1인당을 따졌을 때는 룩셈부르크가 1등 맞다라는 자료를 나한테 쫙 해서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설명을 했지. 딱 설명을 딱딱딱딱 해서 딱 해줬어요.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노? 그만큼 머리가 빨리빨리 나도 잘 몰라. 근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하고 이 일이 하나님 중요하시다는 걸 알면은 똑똑한 사람들 붙이신다, 진짜. 그런 팀을. 전 진짜 바보거든요. 제 옆에 있는 사람 다 똑똑해요, 진짜. 우리 여기 소년부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선생님들 다 복음이야. 뭐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이것 좀 아닌데 아 전사님 그래도 전사님 괜찮아요 막 이러다. 우리 배건사님 막 전사님 잘하잖아. 우리 장건사님 전사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강윤수 전도사님 뭐 이래. 다 선생님 다 그래. 한 명씩 앞으로 제가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으세요. 100%.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애쓰고 있다. 내가 힘들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 복음이 앞서야 모든 것을 살립니다. 진짜로 아시겠죠? 시편 본론은 못하겠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일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완전히 이 복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들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한테 어떻게 해요? 은서야 예배 잘 들어야지. 승리야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니한테 내가 각인시켜갖고 그래야 니가 잘 된다.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각인시켜요. 그러니까 렘넌트 싫은 거야. 엄마 아빠는 잘해. 엄마 아빠는 맨날 복음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무슨 말이냐? 우리 부모가 먼저, 우리가 먼저 복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뭐만 하면 돼. 복음에만 집중하라니까. 복음에만. 어? 저는 누가 물어요, 막. 아, 최단 전사님은 진짜 싸가지가 없는데. 싸가지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데, 아, 왜 저렇게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저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진 자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바꿔가신다니까. 애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교회의 위기가 딱 왔어. 초대교회. 초대교회 죽인다. 교회의 위기가 딱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 돼서 복음에 집중해서 성교회 문을 열어갑니다. 하나교회가 N화가 3배나 높을 때에 어려운 그 시기에 일본 가면 딱 친일파 가면서 막 약간 한일전 무조건 이겨야 되고 막 으악 가면서 막 사람들 다 그러잖아. 그게 우리 약간 일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거든. 솔직히 지금도 많이 뿌리 박혀 있어 그런 게. 막 일본이 우리 따라했다. 일본은 한국이 우리를 따라했다. 막 이런 맨날 싸워. 그런 시대에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완전 선교에 대한 틀을 다 깨버린 거예요. 하나교회가. 왜? 복음운동 관점에서 가장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나라 첫 번째 일본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모든 기준과 생각과 틀을 다 깹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 도덕의 수준을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틀, 내 거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때에 교회 위기 시대의 초대교회가 15개 나라에 선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시고 또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 봐봐. 위기의 현장에, 어려운 시대에, 또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꿔요. 지금 봐봐. 코로나 위기다. 지금 코로나라서 전부 다 문제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락방 전도 운동은 하나교회는 미쳤어요. 선교를 위해서 건축하잖아. 다른 사람들 다 어려운데 지금. 야, 미친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거야. 성도는 다 힘든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완전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393에 대해서도 풀 건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집중의 삶 속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다윗처럼 시편 78편 70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성경구절 안 읽었었죠. 와 진짜 이렇다. 전 제가 이래요. 이런 사람이 지금 렘넌트 사역을 지금 2, 3, 7년 거라는 렘넌트 사역을 합니다. 미쳤어요 진짜 하나님.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 모든 현장에서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모든 현장에서 70절에서 72절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렘넌트의 시기에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진 현장에서 보좌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쉽게 말해서 오늘을 승리한 거야.
그게 뭐야? 다윗은 날마다 시편을 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에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봐봐. 남들은 그냥 양 칠 때, 아, 양, 오늘도 양 치자. 아, 양 잘해서 오늘 늑대가 오네. 아, 뭐, 저 한 마리 물어갔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잘 가라. 다윗은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어요, 양을.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양 한 마리 놓치지 않았던 그 렘넌트 시기의 준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복음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나를 앞설 때에, 그래서 문제와 위기와 뭔가 이런 사건들이 생겼었을 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할 때 이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길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우리 뭐 조빈나, 아, 전단이 뭐 나한테 배가빠야 그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할 때에,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삶들이 모여서 나중에 2, 3, 7 나라 복음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형민이 알겠습니까? 형규 알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아, 한숨 쉬지 마라. 내가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저 하고 싶은 게 딱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한숨 쉬면 내 마음이 무너져. 393 따라해, 393! 내가 이걸로 지금 랩을 만들고 있어. 왜? 랩을 딱 해가지고 그 뭐야, 니네가 부를 수 있게끔 랩으로 393을 대박이지? 그럼 우리 김지현 선생님 찬양 인도할 때 한번 해줘요. 자, 393. 일단은 이번 주에, 자, 니네는 어차피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를 해도, 아니야 방금 틀렸어, 말 틀렸다, 미안. 니네는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만 해도 정확하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번 주에 오력. 자, 오력이 뭐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 아침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잘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5분. 5분. 존사님 요새 바빠서 막 7분 막 이런 거 못했는데 앞으로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면서 주인공 시켜가지고 5분 그거 좀 해줘야겠다. 앞으로 니네가 진짜 교회 사역에 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자, 오늘은 일단 오늘 제일 먼저 찍을 사람. 영상. 제일 먼저 찍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조빈다가 먼저 찍어. 알았지? 자, 자. 니는 상처 안 받고 딱 그거 하니까 니가 해라. 일단. 자. 아, 왜냐하면 빛나 상처를 안 받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애 딱 자. 니가 먼저 해. 알았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니가 먼저 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자, 5분입니다. 5분. 우리가 아침에 오력을 가지고 영력,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영역 찾아내세요. 나름 있을 거 아니야. 내 영역,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성경구절, 뭐 사도행전 1장 1절 될 수도 있고, 그거 같이 기도하면서 지력, 공부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운동을 위한, 복음 운동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2, 3, 7을 향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체력 없으면 안 돼. 체력이 왜 중요한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쓰러져 나중에. 막 진짜 3시간씩 자고, 금요일날도 3시간 자고, 막 토요일날 또 핵심 장소, 막 우리 목사님 막 30분 40분씩 일찍 가야 되는 분이야. 나랑 달라. 난 택시 타고 가고 싶어. 그냥 따로. 너무 몸이 막 메시지 4개 듣는다고 앉아있는데 거의 막 쓰러질 것 같아 막. 근데 체력 진짜 중요해요. 우리 레몬트들 앞으로 2, 3, 7 현장 다 뛰어야 되기 때문에 70 현장. 그 다음에 경제력, 우리 미디어 헌금과, 그 다음 우리 레몬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딱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력, 사람 진짜 중요한데, 만남이. 이 만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만남 준비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농공에 랩런터를 키우고 있지만 저기 있는 러시아 친구들이 나중에 러시아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만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분? 5분. 따라서 5분. 5분.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우리 해줄게. 우리 랩런터 한 명씩 주인공 되는 거예요. 일단 네가 먼저 해. 오늘 수현 선생님 준비해주세요. 자, 그래서 해서 우리 랩런트 이번 주에 집중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중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집중하면 돼요. 못 알아듣겠다 계속 들으세요. 뭔지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복음을 알지만 가장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까이 있는 중직자와 렘넌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시간 잠시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주기도문으로 전사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